깔끔하고 예쁘네요. 네. 자, CBR400RR. 네. 보너스 영상으로 지금 하나를 더 촬영 중입니다. 자, 한 곳 한 곳 둘러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뒤부터 슥 가봅시다. 네. 자, 보면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네, 이 판때기는 우리 예쁜이 아니고 착한 네, 정군이 이런 제작을 해가지고 팔아보려고도 했었는데 안 팔려서 이제 CBR400 다시 물한테 돌렸던 이 판입니다. 이건 새 걸로 교환을 했고요. 이거 보면 예, 머플러 위치 때문에 이걸 위치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냈었어요. 다른 거 위에 걸리는 애들이 위로 이제 이걸 약간 올리면 좀 날렵해 보이거든요, 바이크가. 그래서 이 녀석을 위에 걸려고 얘를 잘라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순정 걸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거 제자리에 박혀 있고 상태 좋은지, 이 판 상태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또 보면 네, 이거는 지금 교환을 한 거고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일단 처음 봤을 때 배선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저도 이런 거 많이 나갔죠. 보면 전기 테이프 감아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저도 관리를 하도 안 해서 차가 더럽네요. 좀 닦아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머플러 슬립 자국은 여기 보면 바로 보이죠. 슬립하면 보통 오른쪽 슬립하면 머플러 여기 다 나갑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이제 정비용 후크 거리가 있죠. 후크 거리가 있는데 이게 뒷쇼크 움직일 때 이렇게 보면 머플러 밑에를 찌그러뜨려요. 만약에 비싼 머플러라면 여기 찌그러져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보통 이걸 안 닦고 주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쭉 와서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순정 상태에서 뒤쪽 이거 보시 리어 이너 휀다가 여기 들어 있어요. 얘 없는 차도 있어요. 얘 없는 차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얘 없는 차 있고, 그리고 얘가 도색 돼 가지고 있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건 신경을 좀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금속제로 바꾼 것도 있는데, 순정, 이게 지금 순정이거든요. 이거 순정인 차 꽤나 많아요. 꽤나 많지만은 이거 제 거 아닌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순정인지 한번 보시고, 모든 게 순정인 게 제일 좋죠. 어떻게든. 그리고 진짜로 가끔 있는데 이거 리어 스텝이 여기 숨겨져 있다고 앞번에 이제 동영상에서 말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리어 스텝이 나옵니다. 리어 스텝 나오는데 이거 없는 차도 가끔 있어요. 이거 떼버린 차도 가끔 있어요.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앞쪽으로 가봅시다. 아, 쇼바 뭐 바꾼 차도 뭐 가끔 보이실 테고, 지금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이게 힘을 받으면 여기 금이 가요. 깨져요. 결국 저도 이 손을 좀 본 건데 안쪽에서 본드 붙여서 괜찮아요. 새칠만 세려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나사들 보이죠? 나사 이거 순정 아닌 거, 여기도 순정 아닌 거예요. 지금 나사들 이 순정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고, 여기 순정 나사는 어떻게 되는지 반대편 보여드릴게요. 자, 납작하게 큰 나사, 이게 순정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쪽의 나사, 그리고 여기 리어 쪽에 여기도 지나사면 여기 이렇게 그 거리 같은 거, 이제 그물 같은 거 걸 수 있게 튀어나와 있어요. 플라스틱 하나, 이제 와셔 같은 큰 거 하나 붙어 있고, 긴 너트가 달려 있죠. 쭉쭉. 자, 일단 여기 나사 직거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쭉 봅시다. 이제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정이고요. 여기도 이 고무 이게 제자리에 박혀 있나 없나, 이게 직건지 아닌지 살펴보면 순정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크랭크케이스 도색 상태 보십시오. 이게 이제 순정 도색인데, 이 차는 아픔이 있죠. 슬립을 해서 내열 하여튼 내열 스프레이 같은 걸로 여기를 퍼티로 이제 모양을 성형해서 내열 그걸로 했습니다. 내열 지금 보니까 얘도 깔끔하진 않네요. 그래도 빵꾸 안 나면 되는 거죠. 연소실에 빵꾸 안 나는 게 다행이다. 크랭크실이니까 오일만 안 세면 되네요. 자, 쭉쭉 가서 이것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나사들이 제자리에 박혀 있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앞쪽에 카울이 힘을 제일 많이 받아서 여기 지금 저는 타이로 좀 묶어 놨는데, 특히 여기 지금 나사도 달아나 버렸네요. 안 됩니다. 전 테이프로 고정을 해놨는데 상태가 좋아도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 윙카라 그러죠. 윙카 이거 지꺼 아닌 놈들 좀 있어요. 가끔 뭐 뾰족 튀어나온 다른 회사 거 보면 윙카가 정확히 들어맞는가 보려면 여기 사이에 고무가 네모난 게 똑같은 모양이 딱 있는데, 이거랑 모양이 틀린 게 박혀 있으면 짓기 아닙니다. 이게 누가 봐도 좀 어색한데 하고 딱 보면 여기 이제 위치가 좀 비는 게 있어요. 이제 짓기 아닌 거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고 제 오토바이도 그렇게 안 좋은 도색 한번 쳐야 되겠는데 이거. 네. 아, 이거 손 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매니폴드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매니폴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 2, 3, 4번 기통이 이렇게 터지고 있다 치면, 여기서 열이 나 있을 때, 열이 나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예열이 끝난 상태에서 주행을 좀 하고 돌아왔을 때 여기다 물을 한번 쫙 부어보면 한 방에 아마 2번, 3번 둘 중에 가운데 있는 둘 놈 중에 한 놈이 분명히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저도 지금 2번 기통 되게 안 좋아요, 상태가. 어떻게 하느냐, 매니폴드가 안 뜨거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연소가 똑바로 안 돼서 열이 안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니폴드가 따뜻할 때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러면 기통 어느 게 안 터지고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매니폴드에 물 뿌려보면 됩니다. 지금 이 보면 매니폴드 녹 많이 쓸었죠. 녹이 또 상태가 안 좋은 거 보면 또, 그런데 지금 보면 매니폴드가 이렇게 매니폴드에 여기 뭐냐 가스켓 하나 얹고 이제 반대기 붙어서 이렇게 렌치 드라이브로 결합되어 있는데 저거 진짜 안 풀립니다. 뒤집니다 아주. 제가 해본 건 아니고 대부분의 정비기 보면 저거 푼다고 죽습니다 사람들. 자, 그리고 라디에이터 갑시다. 라디에이터 예. 라디에이터 보면 여기 보면 저도 지금 찌그러진 데가 좀 보이네요. 막힌 데가. 자, 보면 이렇게 보면 찌그러진 데 보이죠. 가운데 막힌 데. 라디에이터 그립 이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라디에이터 그립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이거 보여야 되는데. 자 라디에이터 그립 이거 이 하여튼 이 플라스틱 된 거 이거 없는 차 정말 많습니다. 이거 없는 차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빵빵이가 여기 있죠. 빵빵빵 하는 그 녀석 이걸 뒤집어 꽂아놔가지고 물이 이걸로 다 들어가가지고 전기 다 새게 만들어 놓고, 전에 제가 샀던 바이크가 그렇습니다. 개판으로 해가지고 LED 박느라고 전기 다 뽑고 미쳤죠 아주. 예. 자, 이쪽에 보면 이게 앵커 같은 거, 예, 앵커 같은 게 여기 붙어가지고 고정이 되고 나사가. 자, 일로 가봅시다. 자, 정면이에요. 정면 쪽 쫙 보면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요 유리하고 이제 앞쪽에 헤드라이트와 여기 안경 사이에 보면 여기 까맣게 원래 여기 원래 비어 있는데 고무 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무 실. 이게 자전거 튜브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순정인지 아닌지 보면 표가 좀 납니다. 보면 네, 이게 이 고무가 있고 없고 그리고 순정인지 아닌지 이거 바로 표현합니다. 여기 딱 보면 여기 텅 비어 있어요. 가운데 뚫려 있으면 네, 똑바로 안 됐다기보다는 그냥 뭐 순정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앞쪽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따라서 신형 구형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신형 거에 구형 달려 있고 구형 거에 신형 달려 있고 이렇게 좀 짜짓기 된 녀석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리 보시면 되고, 이거로 신형 구형 따질 수는 없는 게 짜짓기 된 차가 많아서 지금 제가 전에 샀던 게 일본에서 어디 주소 와가지고 차대만 그냥 이것저것 실어가지고 만든 녀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카울 한번 더 보죠. 언더 카울 밑에 여기 이쪽 뒤쪽 판때기 보이시죠? 이거 이 판 이거 없는 차도 많아요. 이거 없는 차 많습니다. 쭉쭉 가봅시다. 자, 핸들 그립 같은 경우에 이게 순정이에요. 이거 순정이고 이것도 순정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별거 아니지만 여기 이거 지금 랩마운트 꽂혀있는데 여기 덮개 없어가지고 일로 물 다 들어가서 녹슨 애들 꽤나 많아요. 그리고 차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닦으면 부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제 것도 좀 부식이 좀 됐네요. 뭐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그리고 대소기어 덮개 요거 제거 이거 뜯어가지고 저는 이제 오일을 바르는데 이거 있고 다른 거 설명할 거는 별로 안 보이네요. 지금 전에 타던 거 얘 찌그러진 거 봤어요. 제 거는 제 거 찌그러졌어요. 스탠드 찌그러진 거 제가 봤었고, 그리고 이쪽 밑부분은 워낙에 더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탱크 내부에 상태 안 좋은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녹이 내부 쪽에 많이 쓸어서 사면 내부를 좀 손보는 게 좀 좋을 겁니다. 녹 쓸어서 안에 불순물 들어가서 엔진이 마팅이 가는 수도 생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망치 자국 보이죠? 어떤 놈이 이걸 막 뜯으려 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테러를 좀 당한 겁니다. 보면 이런 건 테러 당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그리고 시트로 와보자. 시트가 정상인 애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게 27년 됐는데 이 시트 이게 순정 상태로 여기 고무 덮개가 있거든요. 가운데. 자, 이거 지금 저도 떨어질랑 말랑 해요. 자, 이 덮개 여기 덮개 이거
이거 있는 차 없어요. 거의 진짜 찾기 힘듭니다. 예, 없어요 별로. 자, 그리고 뒤에 시트도 뭐 상태 좋은 애들 그렇게 썩 찾기 힘들고, 지금 뭐 순정 부품 구하기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올드카, 올드카라기보단 진짜 화석이 돼버렸죠.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진짜 화석이죠. 화석 차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게 아니다. 네. 자, 그리고 휠, 마지막으로 휠 한번 더 가봅시다. 휠, 휠 이쪽 가보면, 아 저렇게 캘리버도 약간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캘리버, 이게 이거는 뭐 브레이크 잡아보시면 감으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오일하고 캘리버 이제 패드하고 한번 신경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손으로 이렇게 긁어보면 답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리 불규칙하냐. 뒤쪽 캘리버 패드 한번, 어이구야, 한번 봐야 되겠다. 여기 이거가 좀 불규칙하게 달았네요 제 거가. 일단 모르겠고. 네. 여기 보면 휠 있죠, 휠. 휠 이게 이제 검정 색깔 직건데, 이거 휠 이거 도색이 벗겨진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휠 이거 닦다 보면 도색 벗겨질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게 순정 도색이고 이러면 그래도 좀 막굴로 먹던 차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머플러는 도색을 좀 새로 한번 쳐야 되겠네요. 예. 일단 제 차도 그렇게 뭐 관리되던 차는 아니고 그래도 상태 좋은 차고, 거의 못 타서 지금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진짜 막 굴리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킬로수가 57,000인가 그렇죠 지금? 47,000이었나? 47,000이네요 맞을 겁니다 얘는. 자, 그리고 이쪽 와가지고 보면 알지만 저도 이게 별로 상태가 안 좋지만은, 자 계기판 보면 이쪽에 이 녀석 상태 안 좋은 애들 좀 가끔 보이고, 배선 같은 거 정리 안 된 애들 좀 보이고, 쭉 보면 여기 보시면 요 이 뒤쪽 헤드라이트 뒤쪽에 캠, 이 캡 고무인가요? 이거 상태 안 좋은 놈들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건 부품 구하기가 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리고 제가 아는 만큼 일단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네, 아 그리고 이거 저도 직건은 아니지만은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지금 요 이거도, 네, 상태 좋은 거 조금 찾기 힘들다 그래야 되나. 이거 지도색이거나 새로 도색하거나 손을 좀 봐야 되는 애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타던 건 얘 사고 났던 거 짜증기 해서 그런지 여기 좀 찌그러져 있고 그랬어요. 이거 좀 찌그러져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정 윙카가 이 뭐라 그러지, 백미러? 이것도 구하기 힘들죠. 얘도 재도색을 한번 친 건데, 예. 얘도 뭐, 얘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것도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순정 윙이거든요. 아니 순정 윙이래. 이거 뭡니까 이게? 윈드쉴드. 예, 순정 윈드쉴드입니다. 보이시죠? 순정 맞습니다. NC29 적혀있죠. NC29. 네. 적혀있지만 오래되면 이렇게 균열이 가죠. 자 보이십니까? 자글자글 균열 간 거 보이실 겁니다. 열화되고 균열 간 거 보여야 되는데, 예, 여기서 좀 보이죠? 예, 이런 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핸들 쪽에 여기 햇볕 많이 받아가지고 마탱이가 좀 가거든요. 요것도 지금 색깔이 같죠? 빨간색인데 지금 색깔이 같죠? 뭐 이런 거도 그렇고. 상태, 킥박스. 자, 그리고 킥박스 같은 경우에 얘랑 세트죠. 뒤에 거 이거 킥박스 고정 안 돼가지고 이거 맞습니다. 지금 이거 카울 같은 경우는 앞쪽에 제가 금 간 거 보여드렸죠. 자 보자, 앞쪽에 금 간 거 이거 보여드렸죠. 이 금 간 거 하고 여기 이거 리어 쪽에 여기가 원래 이걸 열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러면 쑥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스프링이 좀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쑥 올라오는 게 맞고, 딱 보면 저도 이쪽에 옆쪽 카울에 사이드에 여기 고정하는 것이 깨져 있죠. 여기 옆쪽 카울에 사이드 고정하는 것도 깨져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 붙어야 되고, 뒤쪽 이 녀석 여기 이것도 지금 금이 가 있는데 요거 다 깨져 있는 애들 많을 겁니다. 지금 제 것도 이제 금이 갔네요. 그래서 최대한 얘랑 잡아주려고 테이프지를 이렇게 돌려 쳤는데 아쉽게도, 예, 얘도 그렇게 뒤에 사람이 타면 안 돼요 이 차는 진짜. 아, 이게 텐더스텝이 있긴 한데 뒤에 사람 태우는 순간 이 카울에 힘이 많이 가해져서 결국은 이쪽에 금이 다 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면 여기 밑에랑
여기 보이네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 클립 보이죠? 클립. 클립이랑 여기도 클립이 돼 있어요. 이거. 이걸로 이제 카울이 고정되는데 이 클립 없이 그냥 철판대에서 볼트질 돼 있는 차들 되게 많을 겁니다. 순정 카울 아닌 애들은 그렇게 작업 안 하면 고정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순정 아니니까 이 두께가 틀리니까 이걸로 안 돼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정 이거 정상적으로 되는 애들 좀 흔치 않고 이거 키 이거 왜냐면 제가 말한 게 요쪽이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여기에 날라가 버리니까 이거 높이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이게 지위치에 안 가면 안 돌아가거든요. 잘 뭐 안 돼요 이게. 딱 하면 위로 딱 열려야 되는.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열려라.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차들 꽤나 있을 겁니다. 꽤나가 아니고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예, 정상적인 CBR400R을 찾기 정말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제게 정상이라고는 도저히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안 타서 이 모양인 거예요. 얘는 제가 못하니까 1년에 7번 탔나? 이 근 4년 사이에 에큐니랑 그냥 처박혀 있었어요. 이 차는 보험료만 내고 아까웠습니다. 예, 일단 떠들 수 있는 만큼 다 떠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자, CBR400R 전체적으로 한번 중고 구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냥 중고 구입 시 유의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게 순정인가 이제 제가 알아봤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경남 쪽에서 CBR400R을 좀 탔다면 탄 놈인데 이제 라이딩 실력은 허접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그냥 기계를 좋아하고 4기통 400cc를 이제 얘가 소리가 정말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좀 라이딩을 살짝 즐겨볼까요? 나온 김에 1년에 몇 번 없는 날입니다. 오늘 예, CBR400R에 대해서 길게 한번 찍어봤네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왕건이었습니다. 예, 또 기회가 있겠죠. 예.